아까 처음에 딱 닦던 거 줘보세요. 이거? 딱 닦던 거. 처음에 닦았던 거. 여기 얇은 일자. 그 닦은 거. 판때가리. 예. 아, 이거. 조용히 하세요. 얘 뜯고. 잡아 땡깁니다. 잡아 땡기는데 이게 헤라로 제낄 때 그냥 내 힘에 힘을 한 3분의 1만 줘서 뜯으세요. 힘으로 하면 깨져버려요, 이거. 족같이 만들어놨어요. 뜯고, 그 다음에 요걸 또 뜯어내는데 여자 유두 만지듯이 살짝 들어 올리세요. 그냥 꼬집거나 막 이렇게 막 부셔버리면 안 됩니다. 여자 가슴 만지듯이. 그리고 우리 애기 안아주듯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별각이 두 개 나와요. 이제 별각 뜯으면 되고, 여기 안쪽에 별각 두 개 뜯으면 심하이 되는 겁니다. 예. 심하이 쓰면 친일파인가요? 이게 우리나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일본을 자꾸 욕하면서 중국과 북한은 적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일본을 욕하는 거 계속 아시죠? 그 물론 뭐든 이게 세계사 공부 안 하는 새끼들 빨리 죽어야 돼. 나는 국사와 세계사 공부를 많이 했지. 국사보다도 세계사 공부를 많이 해야지 국사가 답이 나오더라고요. 힘인데 힘으로 하는 평화가 평화지. 저기 뭐야, 대화를 통한 평화는 침략당했죠. 침략. 역사를 배우면은 알 텐데 단순하게.